아주 먼 옛날의 한반도는 수많은 공룡이 살았던 공룡들의 낙원이었다. 화창한 날씨의 어느 날. 이상하다. 야, 근데 뭐야? 날씨 좋은데? 야, 너 우리나라 태극기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이 여러 개 어때? 왜?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 책 속에서 발견한 옛날 태극기들. 그런데 예원대원 말대로 정말 모양이 다 다르네요. 예원아, 이거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꼭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네가... 야, 이엔! 이엔! 아, 나 바쁜데? 아, 이엔! 오늘의 탐구 과제! 옛날에는 왜 태극기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을까?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오랜 세월 동안 늘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국기인데요. 옛날에는 왜 태극기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던 걸까요? 우선 책에서 본 것처럼 정말 태극기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와, 진짜 크다. 태극기 진짜 크다. 우리 친구 여기 어쩐 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날 태극기들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 여기 오면은 옛날 태극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저하고 같이 태극기를 같이 보러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이곳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용감하게 대항했던 3.1운동과 그 이후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다양한 태극기들이 전시된 곳이에요. 태극기도 그렇고 이 태극기도 그렇고 모양이 다 달라요. 그쵸. 당시에는 이 태극기에 대한 정해진 모양이 아직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태극기다 라는 것만 있었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태극기처럼 정확한 태극기는 사실 없었어요. 자, 여기 있는 태극기는 바로 우리 독립군들이 자신들은 우리들은 독립군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던 부대 진군기예요. 전투가 일어나면은 이 태극기를 들고서 싸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고이 접어서 품 안에다 품고 싸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태극기는 바로 우리 독립군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역사를 가장 잘 상징해주는 전시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나라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태극기는 바로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썼던 태극기예요. 자, 이분들이 썼던 이 태극기에서는 바로 우리 민족의 한국광복군이 얼마나 나라를 지키고자 원했는지를 바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와, 선생님, 옛날 태극기들은 모양이 다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광복에 대한 의지만큼은 똑같았겠죠? 그런데 왜 옛날 태극기들은 다 모양이 다 달랐을까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박사님이 바로 여기 옆에 계세요.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왔어요? 선생님, 태극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사용됐던 태극기들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태극기들이 서로서로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사용됐던 태극기들은 서로서로 모양이 다른 거예요? 네,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통일되고 딱 일정한 규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됐죠.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조선 말 우리나라가 해외 교류를 증가가 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하게 됐어요. 1883년 일본에 가던 수신사 박영효는 태극 문양과 각 모서리에 사괘가 들어간 태극기를 처음으로 제작해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태극기의 원형이 되는
박영효 태극기예요. 우와.